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물려받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너무도 익숙해진 탓에 가끔 그것이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고백의 태도까지 닮아 있을까요? 복음은 베드로의 대답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담아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만을 고백이라고 여깁니다. 마음속에 감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고백이라 합니다. 그리고 고백에는 언제나 변화가 따릅니다. 고백이란 고백하는 순간 내 삶도 함께 바뀌는 것이어서 고백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말의 의미를 몰랐다 할지라도 그의 대답에는 용기와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태도가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고 마침내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고백은 고백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대구대교구 전영천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